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진심원입니다. 보약 한 잔 올리겠습니다. 힘찬 하루 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 자네는 좋은 친구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인연인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해봤지. 사는 거 별거 없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웃으며 살아.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은 친구야. 보약 같은 친구 친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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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자, 신나는 라이브가 있는 아침. 아침엔 트로즈를 트로즈. 네. 네. 아, 정말 신나는 라이브로 너무 세상에 신나네요. 보약한 척을 저희가 지어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네, 들이마셨습니다. 네.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아침 라이브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채스로 함께하는 트로즈. 여러분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죠? 예. 오늘 이 시간은요. 트로트 가수를 초대해서 아침에 라이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초대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전해 듣고요. 네. 또 가수들의 재밌는 이야기 함께 나눕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문자와 채팅방으로 참여가 가능하신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시고 네, 궁금하신 이야기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있죠. 당연히 드려야죠. 당연히 네. 드려야죠. 자, 오늘은 보약 같은 친구로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 진심원 씨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그 명품 라이브를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진심원 그가 누구인가 우리 박찬현 리포터가 소개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트로트를 틀어줘! 오늘 초대손님은 진심원 씨입니다! 예! 2016년 성인가요 차트 1위! 1위! 노래방 차트 1위! 노래교실 강사들의 최고의 창곡! 최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노래 보약 같은 친구의 가수 진심원.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태어나 제주 출신으로는 최초로 강변가요제 입상! 곱고 앳된 외모에서 거칠고 매력적인 발성으로
낯설은 아쉬움, 바다를 사랑한 소년, 애수 등의 명곡들을 남긴 그는 동료 가수인 김범룡의 조언으로 트로트에 도전! 둥바둥바라는 세미트로트 곡으로 변신해 성공합니다. 이후 2015년 보약 같은 친구를 발표, 진정한 트로트 스타로 우뚝 서게 되는데요. 트로트계의 보약, 한번 들으면 자면서까지 흥얼거리게 되는 곡인가요? 보약 같은 친구의 진심 옷! 오늘 프로조를 들어주의 초대 손님입니다! 와!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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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보약 같은 소개였습니다. 그니까요. 아, 정말 옆에서 이렇게 아침부터 활력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조금 부담되시죠? 처음부터 자리가 좀 떨어지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자, 어쨌든 멋진 소개를 저희가 잘 들었고요. 네. 보니까 MBC 강변가요제 출신 저희 뭐 거의 고향에 돌아오셨다라는 느낌도 벌써 듭니다. 제가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끔 종종 들리는 그런 편인데요. 갈 때마다 보약 같은 친구가 맨날 나와요, 진짜. 아니, 저도. 인기 실감하시죠? 네, 저도. 이 보약 같은 친구라는 노래가 휴게소에서 나온다고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시몬아, 여기 휴게소 가는데 네 노래 나와. 아니, 갈 때마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노래 떴나 본데?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지방 다니면서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제 노래가 자식보다 이러면서 계속 나오는데 엄청 신기하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거기서 이제 그 CD 파는 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한테 그런 분들이 막 아는 척하고 뭐 사진 찍어달라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지금 벌써 채팅창에 저기 문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박용식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네, 진심호 씨 노래는 제가 좋아하는 애창곡이 몇 개 되죠. 몇 개나 된다. 애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언젠간 돌아올 거라 믿었는데 그대여 제발 내게로 돌아와줘요. 이런 너무 좋네요. 네, 바로 그냥 선물 주시네요. 네. 자, 소리종사님께서도 진심호 씨는 저 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했다. 목소리가 가늘하다가 귀여운 얼굴에 노래 잘하고 제 또래 여자애들 뻑 같잖아요. 이거 표현이 괜찮나요? 아니 뻑? 근데 그 귀엽다라는 얘기를 데뷔할 때가 이제 스무 살 때인데 지금도 귀엽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본인 스스로 지금. 아 근데 귀여우세요 진짜 옆에 보니까. 동안이신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김정민님께서 와 진심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셨고요. 여러분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뭐 보약 같은 친구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근데 이 노래 관련해서 저 탄생에 또 좀 비화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노래는 제가 그 개그우먼 박수림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게스트로 나갔는데 전화 노래 자랑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애청자분들이 전화해서 노래 자랑을 하는데 그때 그 부산에 계셨던 어떤 어머님이셨는데 노래를 하시는데 너무 잘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막 응원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심사평 하면서 아니 어머니 어떤 친구분들이길래 이렇게 재밌어요 이랬더니 우리 보약 같은 친구야 이래서 제가 그때 진짜 띵 뭐 한 방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 제목 좋다. 영감을 그래서, 딱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바로 보약 같은 친구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 노래가 이렇게 사랑받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진짜. 가수분들이 사실 다른 사람의 얘기에서 영감을 받을 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저희 이제 보약 같은 친구로 지금 인기 끌고 있는데 사실 영배님께서도 지금 제 나이 때는 진심원의 낯설은 아쉬움이 인기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뭐 애수, 낯설은 아쉬움, 원래 또 사랑하셨던 곡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또 여러분 보약 같은 친구 요즘 뭐 대세곡이니까 많이들 좀 애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노래로 차트 1위를 정말 오랫동안 차지하셨어요. 차트 1위는 진짜 한 51주인가 계속 1위 했고요. 51주. 네, 그게 진짜 꿈 같은 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노래가 사랑받게 된 이유가 이런 가사 같은 게 제가 타겟을 정확하게 정했어요. 타겟을 이거는 분명히 이제 50대 이상 어르신들을 상대로 음악을 만들자. 그래서 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자네란 가사, 뭐 보약이란 가사. 예를 들어 30대면 보석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보약을 넣고 하면서 야 보약이 뭐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데 보약이 들어가니까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어머니가 아침에 눈 뜨면 우리 자식들은 전부 객지 나와 살죠. 몸이 안 좋은데 병원 가야 돼도 친구한테 전화하고 친구분하고 같이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맞아요. 끝나고 식사하고 맞아요. 운동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친구분이에요. 친구가 그래서 급할 때는 진짜 자식보다
친구예요. 가까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이제 자식보다 친구가 좋고 자네가 최고야 이런 가사가 공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제가 알기로는 이 노래 만들 때 진심호 씨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그때가 제가 이 노래 만들 때 당시도 이제 성대 결절에 있었어요. 근데 성대 결절을 한 번 수술하고 그때가 두 번째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제 녹음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면서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일부러 좀 편안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편안한 음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편안하게 쉽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이 된 것 같아요.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노래 교실 같은 데서도 그냥 편안하게 부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운이 좀 좋은 게 아니었나. 잘 되려면 모든 이렇게 뭐가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다 잘 돼요.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게 있다니까요. 네. 네. 아니 제가 이 보약 같은 친구 딱 들어봤을 때도 저도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님들 사이에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어머님들에게 인기 받으려면 이 노래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 아까 진심을 부를 때 저도 막 따라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부를 수 있을까? 아니, 이 노래는 사실 가창력을 뽐내는 노래는 아니고요. 그냥 정말 제 스타일로는 편안하게 가사 전달을 잘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 뭐라 그러죠? 자기 스타일대로 감정 표현을 하면서 가사 전달을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 스타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채널 돌아가겠는데요. 지어 짜는데요 진짜. 부담스러운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부르면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저는 뭐 나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이런 트로트라는 것이 좀 인간적이고 또 예, 솔직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잘 재밌게 하다 보면 이제 있는 분들이 또 호감, 공감을 갖고 접근을 하는 거죠. 너무 냉정하고 진지해도 안 되고. 또 어떤 그 유튜브에 보니까 학생이 중학생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재밌게 불렀다고. 내 친구야 forever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불렀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아 그렇네요. 자 지금 뭐 실시간 채소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저기 이종권님도 아침에 드린 정말 보약이네요. 하뚜하뚜 날려주셨고 아까 0308님께서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본인의 할아 어디 갔나요? 0308이 나왔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5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오늘 너무 좋은 선물을 아침부터 받아서 기분 좋다고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보약 같은 친구 지금 저희가 기분 좋게 들었는데 혹시 진심원 씨의 보약 같은 친구는 누구인가요? 보약 같은 친구가 참 많은데요. 이제 보약 같은 동창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저 자켓에 보면은 동창 중에 진짜 보약 같은 친구 부성만이라는 친구를 자켓에 찍었고 그다음에 보약 같은 친구가 누굴까 사진 찍으면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저하고 이제 한 17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이제 매니저죠. 제 일을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같이 생활하는 친구. 어떻게 보면 17년을 같이 생활했다고 보면 정말 그런 보약 같은 친구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요. 사실 이제 보약 같은 친구라고 하셨는데 제 주위에 보면은 막 또 술 먹자고 막 꼬시고 막 이렇게 나쁜 친구들인데 이런 사약 같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아니, 너무 없을까요? 무리수 아닌가 사약 같은 친구는 좀 아니 뭐 그런 친구도 있는데 전 그런 친구보다 좀 이렇게 도움되는 친구가 좋은 것 같아요. 말이라도 술자리에서도 야 넌 이거 좀 고쳐봐 이런 게 좀 보약 같은 친구 같아요. 예. 우리 안성배 씨가 매니저이면서도 정말 17년째 거의 전참시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저기 MBC에서 보고 계시면 저희 꼭 좀 섭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목요일 코너 틀어줘. 매주 초대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전해듣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문자와 채팅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궁금하신 이야기나 재미있는 댓글 아래 문자 메시지 참여 나가고 네네. 있죠. 함께해 주시고요. 베스트 댓글로 선정되신 분께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3845님께서도 문자 주셨어요. 네, 진심호 씨 바디를 사랑할 바다를 바다를 사랑할 수 있어요. 바디 사랑할 수 있어요. 바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바디 사랑해요. 제가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바다를 사랑했네요. 애수 등 발라드 가수였다가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네, 바디가 세긴 세네요. 네, 바디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아니 제가 그 발라드를 부르다가. 네. 우리 김범용 선배님하고 정말 절친이에요. 예,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노래하는데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계속 듣더니 잠깐 보자 그러더니요. 야, 시몬아, 너는 세미 트롯 장르를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발라드도 좋지만 너는 곡에 너 목소리에 맞아. 그래서 제가 저는 선배님 말씀을 좀 잘 듣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것을 바로 바꾼 것이 이제 애수 때부터 이제 제가 세미 트로트로 시작하면서 애수부터 진짜 인기 좋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약 같은 친구라는 이제 트로트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과정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김범용 선배 말씀이 가장 저한테는 계기가 된 거죠. 예. 아까 저기 그 채팅방에서도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 어떤 분이 보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제 제주도 출신이라고 아까도 잠깐 소개가 됐잖아요. 네. 사실 제주도 계신 분들은 왜 육지 간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육지 간다. 예. 처음에 섬에서 데뷔는 어떻게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신문 기자 되려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음악은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룹 사운드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도 법대 들어가서 이제 기자 공부를 하고. 아, 법대 나오셨어요? 네네. 말 조심해야 되겠네. 근데 뭐 노래하는 법이었습니다. 네. 그래갖고 그 1학년 때 이제 우리 그룹 사운드가 강변가요제를 출전해야 되는데 7명이 다 나갈 수 있는 육지로 갈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그 싱어만 가자. 지금 젊은 시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싱어만 가자. 그래서 이제 싱어만 우리 친구들 돈 모으고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예선을 그때 MBC 4차 예선 했거든요. 정동 MBC에서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남이섬 본선까지 들어갔죠. 24명. 그중에 12명 뽑고 거기서 참 그 재밌는 일이 참 많았는데 와, 너무 잘생기셨어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니, 요즘 그 하이라이트에 양요섭 씨 닮은 느낌도 좀 있고요. 진짜. 와, 오, 저 진짜 귀여우시네요. 진짜 어르신이었지. 네. 아니, 근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가수 김범용 씨랑 어떤 친분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많이 깊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리 김범용 선배님이 애수를 제작을 했죠. 이제 제 노래를 듣고 휴머러스 세미 트로트를 하는데 내가 제작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형님이 제작해 주시고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반지하 살 때예요. 제주도에는 반지하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때 돈이 모질래서 이제 그 돈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반지하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침에 보면 이제 출근할 때 사람들 발만 보이거든요. 그때 좀 힘들었는데 형님이 한번 집 근처로 와라.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이제 물난리 겪고 형님 집 근처로 또 반지하를 갔어요. 그때 제가 월세가 없어서 형님이 월세 내주시고 한 1년을 그러면서 형님 밑에서 이제 배우고 녹음하고 이러다가 애수가 뜬 거예요. 애수가 뜨면서 이제 또 1층으로 가고 2층으로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군요. 형님은 저한테 이제 멘토시고 뭐 호적에만 없지 그냥 친형제입니다. 예. 그 형님의 도움이 또 있었기에. 네네네. 뭐 김병준 씨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혹시 진시몬 씨가 좋아하는 다른 가수 노래는 뭐가 있나요? 또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그 힘들 때 혼자 부르던 노래가 있는데 그 장철웅 씨가 부른 서울 이곳은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가 그렇죠. 딱 고향 가고 싶을 때 친구 보고 싶을 때 부르는 노래거든요. 마음 울리는 노래. 아무래도 난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뭐 이런 노래죠. 아니 진짜 힘들 때 불렀던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다른 가수 노래 말고 본인 노래 중에서는 그러면 이 보약 같은 친구가 가장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요새 저 잘 나가니까 아주 좋죠. 아주 원래 요즘 잘 나가니까 진짜 보약 같은 노래인데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노래는 어머니라는 노래. 아, 어머니라는 노래. 이 우리 어머님이 좀 많이 수술을 많이 하셨는데 위암 수술하시고 고관절 양쪽 수술하시고 눈 수술하시고 이러면서 병원에 이제 오래 누워 계셨는데 그 마취 안 깨는 모습 보면서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잠이 안 와갖고 이제 아침 6시쯤 될 때까지 잠이 안 오는데 그때 제가 기타 잡고 이제 만든 노래인데 이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너무 이 노래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찾아 들으시면 같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기 1607님께서는 심지어 삼행시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저기 운을 띄워드릴 테니까 직접 한번 진정 시
심원 자네는 뭔? 뭔 보약 같은 가수야. 뭔이 어려운데 살려주셨어요. 아, 예.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뭐 정말 라이브로 아침에 생방송으로 진심원 씨 모셔서 라이브도 네. 듣고 많은 말씀 네.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시 한번 진심원 씨의 또 보약 같은 라이브를 들으면서 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되는 네네. 가수 진심원 씨와 함께 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 시간 트로트 시간 통해서 차세대 트로트 스타 강자민 씨를 또 모실 거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진심원 씨의 너나 나나, 너나 나나 들으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심원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아니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나나 너나 너나 나나 똑같은 세상 거기서 거기 아니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고 나나 너나